작가신 선우영을 만나 새롭게 태어나는구나. 개화기에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글공부를 좋아해 10살 전후에 사사삼경 돌파 20세 전에 장학금치했네. 안동 김씨의 본명은 김영현, 어머니를 모시고 아들 둘은 천하, 중국의 이태배, 일본의 바쇼. 그렇다면 보여주자 대한민국 김사까. 과거에서 조상을 욕한 채로 하늘이 부끄러워 삭까지 쓰고 이름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양반 또한 버렸네. 그 후로 한평생 삭까지 쓰고 삼천리 방방 떠돌아다니니 사람들은 그를 보고 김사카 김사카 삭까시라 하네. 그렇지. 김사카 김사카 우리의 사랑이 도인에는 도 시에는 시로 맞서 시집기 내기에 저번 일이 없네. 산첩도 수종주 구경하고 동가시 서가시 방랑하네. 외롭고 고독한 방랑의 생활 술은 삿갓의 유일한 친구. 한잔하면 시상이 떠올라 두잔하면 세상이 내 것이라. 한잔의 시한수 또 한잔의 시한수 신선의 목소리 무아의 경지로다 천재로다 천재로다 김사카 사카 사카 사카. 나는 좋아 김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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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김사카 김사카 너무 좋아 김사카 김사카 어째 오늘 이 판 마음에 드셨수? Yeah!